본격적인 휴가철과 브라질 리우 올림픽 개최를 맞아 해외 여행객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발맞춰 영등포구가 지카 바이러스 발생 예방과 관리를 위해 지카 바이러스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29일 구청 앞에서 실시된 이번 캠페인에는 감염병 예방팀과 동주민 자율방역단 등 50여 명이 모여 인근 직장인들을 포함한 구민들에게 리플릿을 배포하며 지카 바이러스의 예방과 대응에 관련해 홍보했습니다. 한편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순모기에 물려 생기는 질환으로 임산부 감염 시 신생아에게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